막 옆에 옆에서 막 이렇게 붙여서 막 이렇게 붙여주고. 너네 어제 커피플리즈 봤어? 봤지? 응, 봤지. 야, 근데 공유 진짜 맛있지 않냐? 야, 아니야. 야, 진아림 훨씬 맛있어, 진짜. 아니거든요. 공유가 더 멋있어. 니네 아직 이성균의 천상의 목소리 못 들어봐서 그렇거든요. 야, 공유 오늘 끝났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공부 안 하냐? 아, 이런 남자 얘기하지 마, 공부 좀 해. 공유야, 좋아했어. 진 얼마나 나. 너 꼴찌잖아. 야, 넌 꼴찌에서 두 번째. 아이고, 야, 내가 그래도 했어? 아, 나는, 아, 나도 이제 어차피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야지. 야, 공부 왜 해? 어차피 1, 2등 다 정해져 있는데 왜 해? 나 근데 이번에 정주 1등 할 것 같아. 정주 공부하는 거 봤어? 야, 제보. 야, 그래도 정주는 2등밖에 못 해. 제보. 왠 저래서 제가 싫다니까. 아, 그렇고. 쟤는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거야? 좀 준비한 거야? 하긴 1등이라고 자만하는 거 아니야? 너 공부 안 해? 공부? 뭐 8일이나 남았는데 뭐 오늘부터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이틀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야. 이틀? 저거 봐. 야, 저게 7월 7일이지. 7월 1일인데? 뭐야? 뭐? 제 일부러 정하는 거야. 맞아. 근데 이번 시험은 형님이 든든히 하겠는데! 조용히 좀 해줄래? 어, 뭐야 진짜. 우리 나가자. 진짜 짜증나. 나 지금 늦었어. 우리 애들이 기다린단 말이야. 어제 이번에 잘생긴 애들 나온다 했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무슨 일인데. 나 도학원 가야 되는데. 10대 안에 들고 싶은 생각 없어?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지? 있어 없어 그것부터 말해봐. 있긴 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방법이 있다면? 뭐해봐. 내가 이번 시험 시험지의 위치를 알아냈어. 헐 뭐야 어떻게 알아? 뭐?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시험지를 빼돌릴 계획이야. 오늘 밤 열심히 해! 너같이 아파. 맞아. 그리고 먼저 이 힘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하면 그 후의 일은 상상에 맡기겠다. 근데 중3 내신 기준도 크고 걸리면 우리 손해가 크잖아. 그래서 10대 안에 들 수 있는 길을 놓치겠다는 거야? 난 할래. 야, 그래서 어차피 넌 꼴등인데. 넌 벌점 100점! 그래도 우리 하는 거? 우린 할게. 하자. 나도 하지 뭐. 자세히 한번 말해봐. 더 가까이 보여봐. 일단 오늘 밤에 이게 우리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 동문과 서문에 한 조씩 시험지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일단은 이 중에서 보면 그 한 조는 안에 들어가서 시험지를 훔쳐오는 거야. 선생님! 얘네 여기서 뭐해? 아, 필요 없잖아? 선생님은 어디 가셨는데? 교실에 계시겠지! 어, 그래. 얘기 잘해. 우와, 짜증나. 된장
뭐하는 일이야 이게 뭐야 뭐냐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싸울래 친구까지 팔아먹고. 너희가 그러고 내 친구냐? 잘못했어요. 시험 잘 봤냐? 아, 못 봤지. 이번에 시험지 빼돌린데도 실패했잖아. 아, 그래도 안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긴 해. 응? 잠깐. 야, 그러면 이번에 성우도 드디어 1등 못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서 1등을 해? 훔치는 거 실패했는데. 그 이번에 김정주가 1등 하는 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저쪽에 박수호가 1등 했어. 어? 에이 설마? 설마?